고려 역사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강한 힘을 행사한 여인들은 역시 원나라 시절에 고려왕에게 시집온 공주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원나라 공주로서 처음으로 고려의 왕비가 되었던 홀도로 게리미실의 권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원나라 황제 세조 쿠빌라이의 친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흔히 제국대장공주로 불리웠는데 이는 사후에 받은 시호입니다. 노국대장공주, 제국대장공주 등 이름에 모두 대장이 들어가는 이유는 대장공주가 원 황제의 고모에게 붙이는 칭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1259년에 원 세조 쿠빌라이의 딸로 태어나 1274년 고려 태자 신분으로 원나라의 볼모로 가있던 충렬왕과 혼인했습니다. 원래 고려 태자와 원나라 공주의 혼인 이야기는 1269년에 고려 원종의 요청으로 처음으로 언급되었지만 쿠빌라이는 이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당시 쿠빌라이는 일본 원정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일본 원정을 위해서는 고려의 원조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또 이때는 아직 남송 정복 전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 남송과 고려의 연합을 막아야 했으므로 결국 혼인을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충렬왕이 세자로 원나라에 있을 때인 1274년 5월 혼인하게 되었으니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심사숙고하여 결정된 혼인이었습니다. 이로써 충렬왕은 고려 태자로서는 처음으로 원 황실의 부마가 되었고 황실의 부마로서 몽골 제국 내 그의 지위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그는 몽골 제국의 가장 높은 회의인 쿠릴타이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회의에서 7위의 서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쿠빌라이 대칸의 딸이자 칭기스칸의 증손녀인 제국대장공주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혼인과 더불어 같은 해에 부왕 원종이 죽자 귀국하여 왕위에 올랐는데 이때 제국대장공주도 함께 고려해 왔습니다. 충렬왕은 원나라 제국대장공주의 눈치를 보며 아직 원나라식으로 변발을 하지 않은 신료들을 꾸짖기까지 하였습니다. 사실 제국대장공주는 충렬왕의 첫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이미 정화공주와 그녀의 소생 일라미녀, 그리고 12 반주의 소생인 소군 왕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국대장공주는 쿠빌라이의 딸이라는 이유로 왕비의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정화공주는 졸지의 후궁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심지어 정화공주는 제국대장공주를 대할 때마다 아랫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야 하는 비참함을 겪었습니다. 원나라 황제의 공주는 고려왕보다도 신분이 높았기 때문에 제국대장공주에게 정화공주는 한낱 시종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제국대장공주는 질투심도 매우 강했는데 심지어 본부인인 정화공주를 감옥에 가두고 충렬왕을 만나지도 못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혼인 다음해인 1275년 사판궁에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곧 훗날의 충선왕입니다. 그녀는 이남 일녀를 낳았지만 대부분이 요절해 성년이 된 건 장남인 충선왕뿐이었습니다. 같은 해 겨울 제국대장공주가 아들을 낳은 것을 축하하는 연회가 열렸으니 이 연회에서 그녀와 정화공주의 자리가 같은 위치에 차려졌습니다. 이에 제국대장공주는 이를 자신과 정화공주를 동격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크게 분노하여 결국 정화공주의 자리를 옮기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정화공주가 무릎을 꿇고 제국대장공주에게 술잔을 올리자 충렬왕이 돌아보면서 눈짓을 하였는데 제국대장공주는 어째서 나를 흘겨보십니까? 정화공주가 나에게 꿇어앉아 그러는 것입니까? 라며 쏘아붙여서 연회가 곧바로 끝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1276년에는 정화공주가 제국대장공주를 저주했다는 무고가 들어와 가두고 신문하기도 하였으니 결국 정화공주는 별궁에 거처하게 됩니다. 제국대장공주의 시어머니는 충렬왕의 서모인 경창공주였는데 그녀 또한 무사할 수 없었습니다. 1277년에 경창공주와 그 아들에 대한 역모 관련 무고가 들어오자 경창공주 모자를 폐서인시켜버리고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한편 1276년에는 충렬왕과 제국대장공주가 흥왕사에 행차하였는데 그녀가 흥왕사에 있는 금탑을 국내로 뺏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탑의 장식은 제국대장공주를 따라 고려로 들어왔던 시종 홀라대 삼가가 훔쳐가게 됩니다. 그녀는 원래 이것을 해체하여 사적으로 쓰고자 했는데 충렬왕이 이를 못하게 했지만 그녀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충렬왕과 제국공주가 다시 흥왕사에 가게 되었는데 흥왕사의 승려들이 금탑을 돌려달라고 애걸하였지만 제국공주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1277년에는 충렬왕과 제국대장공주가 천효사에 갔는데 그녀가 시종들이 적다며 도로 돌아오는 바람에 충렬왕도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때 제국공주는 충렬왕을 지팡이로 구타하였고 제국공주의 화가 조금 풀려 다시 천효사에 갔는데 이때는 충렬왕이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들어갔다며 또 충렬왕에게 욕을 하고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 그녀는 연애를 즐기기를 좋아하였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도 연애를 즐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제국대장공주와 친분이 있으면 큰 죄를 지어도 금방 풀려나곤 하였습니다. 조인규라는 인물은 국가재물을 횡령하고 죄 없는 사람을 무고했음에도 단지 그녀와 친분이 있어 귀양에서 금방 풀려나고 훗날 감찰대부의 자리에까지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또 상업의 재주가 있어서 몽골 제국의 실크로드를 통해 고려의 물산을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과 아랍에까지 팔아 전 세계에 코리아의 이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과 인삼 등을 생산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여 논란이 많았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그녀의 지위는 죽기 전까지 이어졌으니 1291년에는 원나라의 반란 세력인 합단을 평정한 장수 설도관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제국대장공주가 중앙에 앉고 충렬왕은 그 좌측에 앉아 있었으니 그녀의 위상이 왕을 능가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지배국의 공주 신부님을 앞세워 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왕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녀는 조정의 정사를 마음대로 주물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충렬왕을 위협하고 압박하여 자기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하지만 제국대장공주는 왕비다운 행동을 할 때도 있었는데 그것이 나라를 위한 일인지 충렬왕을 견제하기 위함인지는 알 수 없지만 충렬왕이 사냥과 여색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을 때 강력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고려사 후비열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충렬왕 8년에 왕과 공주가 충청도로 사냥하러 가려고 임진나루를 건널 때 공주가 노하여 왕을 책망하기를 사냥이 급한 일이 아닌데 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소? 라고 물으니 왕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또 왕에게 말하기를 사냥에만 이렇게 힘쓰면 나란 일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왕은 부끄럽기도 하고 일면 분해서 밖으로 나가 한데 앉았다. 왕이 불을 놓아 사냥한 결과로 백성들의 곡물을 태웠으므로 그 대가를 배상해 주었는데 공주가 조인규에게 말하기를 백성들의 고통은 벌써 말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수행하는 시종들도 또한 고생스러울 터인데 왜 돌아가지 않는가고 하였다. 그래서 드디어 돌아왔다. 충렬왕 11년에 왕이 음률의 흥미를 가지고 일상 내수와 영인들로 하여금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는데 공주가 사람을 보내 왕에게 고하기를 음악으로서 국가를 다스렸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충고하여 드디어 음률을 그만두게 하였다. 이 밖에도 제국대장공주는 충렬왕에게 소인들과 함께 다니는 것을 비판하기도 하였고 노비 신분인 김자정을 동경부사에 임명한 것에 대한 반감을 직접 표출하여 충렬왕의 측근 세력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충렬왕은 제국대장공주의 연이은 비판에도 분을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부부간의 갈등은 점점 커져 훗날 세자왕과 충렬왕의 왕권 다툼으로 비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제국대장공주와 충렬왕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여자 문제였습니다.
충렬왕은 마누라의 등사를 피하고자 사냥을 핑계로 궁궐을 빠져나오는 일이 잦았는데 그럴 때마다 그에게 위안이 되었던 여인이 바로 무비였습니다. 본래 백야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무비는 동생 백야진과 함께 궁녀로 간택되어 개경으로 상경했고 이후 충렬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궁중의 질세로 떠오르게 됩니다. 무비는 충렬왕이 도라산으로 사냥을 나갈 때마다 항상 임금을 곁에서 모셨기에 사람들은 그녀를 도라산이라 불렀습니다. 당시 충렬왕은 궁인 무비를 총애했고 무비는 충렬왕의 총애를 기반으로 주변에 많은 측근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무비는 환관 최세연을 위시한 충렬왕의 측근들과도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여 제국대장공주의 세력이 점차 밀리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분을 사귀지 못한 그녀는 우라증까지 걸려 마음고생을 했다고 전합니다. 원나라에서 열린 아들의 혼례를 보고 귀국한 지 얼마 안 된 1297년 제국공주는 수강궁 향각에 있으면서 시종에게 활짝 핀 작약을 하나 꺾고 오라고 시키고 이 작약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고 흐느끼더니 39세의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원나라의 볼모로 가있던 세자 원이 입국했습니다. 그는 충렬왕과 제국대장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세자 원은 1287년에 13세의 나이로 원나라로 갔는데 1296년에는 원나라 황실 여자인 부다시리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고려에서 모우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히 귀국한 것입니다. 그는 귀국 후 모우의 죽음이 궁인 무비와 그 주변 무리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무비를 비롯한 그 측근들을 처형하고 도당 40여 명을 유배 보내버렸습니다. 이후 세자원은 다시 원나라로 돌아갔는데 이 일로 조정은 세자파와 충렬왕파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원나라 황실이 세자원을 지지하자 실권을 빼앗긴 충렬왕은 스스로 왕위를 내놓고 물러났습니다. 이후 충선왕이 즉위했지만 그것으로 충렬왕과 충선왕, 부자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왕위를 두고 뺏고 뺏기는 다툼이 지속되었습니다.